네, 에스토 이노베이션은 그 전에 VL 시스템이라는 전자 컨트롤러 및 케이스 주변 기기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세계 최초로 집팅기를 개발을 해서 컴퓨터 케이스 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어떤 그런 그 진일보한 것들을 하려고 에스토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 컴퓨텍스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시를 하는 제품은 액시엄이라고 하는 요런 케이스입니다. 액시엄 케이스는 집진기를 비롯해서 안전기능이 접목이 된 하드 더킹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케이스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지만 특히 또 두 개의 집진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먼지는 걸러지고 공기는 깨끗하게 걸러진 공기는 이제 케이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케이스 내부의 전자 부품이라든지 각종 컴포넌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앞면에 비치되어 있는 먼지통을 빼서 간단하게 비워주면 굉장히 청소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스트 컬렉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먼지는 밑에 있는 먼지통으로 그리고 깨끗한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각종 먼지들이 벽면을 타고 돌아서 밑에 있는 먼지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안쪽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업됐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성능이 높아진 부품들이 재성능을 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케이스는 그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현재까지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각종 부품들이 재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터를 쓰는데 필터는 먼지는 걸러지지만 필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막히니까 막힘으로 해서 유로가 막히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각종 부품들이 작동을 하면서 열이 많이 나서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되고 또 온도가 높아가지니까 말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작동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S필터 이걸 3중 집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자신을 하고요. 자, 기존에는 고속으로 돌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빼고 끼고 할 때 충격에 의해서 하드디스크 손상이 많이 가고 데이터 로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안전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핫플러깅 기능입니다. 뚜껑을 열고요. 드라이버를 커넥터를 장착을 해도 전원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그와 동시에 전원이 인가가 되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디텍팅이 돼가지고 자동 인식이 되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블링킹 되면서 사용 중임을 알려줘서 소비자가 사용 중일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또 방지를 했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뺄 때는 위에 있는 커버를 들면은 바로 전원이 오프가 돼서 하드는 안전존으로 파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주면 커넥터를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분리시켜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제거만 하면 되므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핫플러깅 드라이버 베이가 되겠습니다.